동해안 최북단의 저도어장, 100척이 넘는 어선들이 삼엄한 경계 속 거침없이 달리는 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른바 황금어장이라고 불리는 저도어장이 열린 건데요. 선상 아래쪽에서 조여빼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저도어장 개방 첫날 밀착 카메라에서 취재했습니다. 동해의 최북단에 위치한 저도어장이 4개월 만인 지난 금요일에 개방됐죠. 4월부터 12월까지만 열리는 저도어장. 기상 악화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늦어진 개방을 손꼽아 기다렸던 어민들. 오늘 첫날이라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기분이 좀 설레죠. 뭐. 한 개월 만에 개장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또 문어나 다른 고기들도 많이 있죠. 근데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보성군 대진항과 초도항에서 출발한 배들이 만선을 기대하면서 바다로 향하는데요. 어민들의 안전을 담당하는 해경도 함께 분주해집니다. 저도어장은 어로 한계선을 넘어 북방 한계선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저도어장 해수역 점호를 실시하겠습니다. 해경의 점호를 받아야만 저도어장에서 조업이 가능하다고요. 6번 정상호선 19명 확인했습니다. 안전 조업하십시오. 44번 용진호 선장님 한 분 안전 조업하십시오. 신고한 배와 인원이 맞는지 어민들이 제출한 출항 신고서를 보면서 일일이 다 확인하는데요. 오직 이곳 저도어장에서만 볼 수 있는 진 풍경이죠. 오늘 저희가 신청받은 거는 100척 정도 됩니다. 북한 땅이 지척에 있는 이곳. 해경의 신호를 어기는 배들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점호가 끝나고 동시에 조업을 시작합니다. 현 시각 저도어장 시수역 입원을 허가합니다. 오전 6시, 드디어 올해 처음 저도어장이 열렸습니다. 해경의 사이렌 소리와 함께 어선들의 질주가 시작됐는데요. 마치 레이싱 경주를 펼치듯 어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선들. 어종들을 위해서 항상 빠른 속도로 다니기 때문에 저도어장 개장 시에는 매우 위험합니다. 100척이 넘는 배가 한 어장에서 조업을 하다 보니까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도 치열해질 수밖에 없죠. 어민들 사이에서 황금어장이라고 불리는 이곳. 그 명성이 무색하지 않도록 성인 남성 두 명이 들기에도 힘들어 보이는 크기에 대왕 문어가 잡혔네요. 와, 진짜 크네요. 지난해 이곳에서만 184톤의 수산물을 채취해 풍부한 어획량을 자랑합니다. 어민들이 조업을 하는 사이 긴장을 늦추지 못한 채로 바다를 지켜보는 경비정. 북방 한계선과 불과 2km 정도 떨어진 거리. 자칫 잘못해서 조업 중 어선이 북쪽으로 넘어가는 사고에 대비하는 거죠. 도등이라고 불리는 등 아래에서만 조업이 가능한 건데요. 바로 앞에 북한이 보일 만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비상 통로를 가운데 두고 두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저도어장. 오직 고성군 어민들만 이용할 수 있다는데요. 북한 미사일 도발 등 관련해서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이제 우리 어민들의 월선비 피랍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포사격을 하면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는 해역. 작년 11월에는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속초 앞바다로 떨어져 조업 중이던 어선 71척을 긴급 철수시키기도 했습니다. 선상 아래쪽에서 조여빼 주시기 바랍니다. 조업 중 급하게 울리는 사이렌 소리. 파도에 밀려서 순식간에 어장을 벗어나는 경우도 많다고요. 현재 저도어장은 북상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때 경비정에 있는 해경들이 분주합니다. 인근 어선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죠? 급하게 어선으로 출동하는 해경. 배 엔진에 이상이 생겨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건데요. 뉴스타 여기 바로 앞에 문제는 이 어선이 있던 장소가 저도어장 북방 끝쪽이라 자칫하다가 북한 해역으로 떠내려갈 위험성이 있다는 건데요. 인근 어선이 배를 예인할 때까지 경호를 이어갑니다. 4시간의 조업을 마친 어선들이 항구로 전속력으로 들어오는데요. 일찍 올수록 문어의 값을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항구에 도착한 문어잡이 배들이 속속 오늘 잡은 것들을 꺼내놓습니다. 이야, 이거 엄청 크네요. 처음이에요. 대항문어 이렇게. 처음이에요. 오, 어메이징. 문어는 저도어장의 주력 어종이죠. 무게에 따라서 5에서 15kg은 중문어, 그 이상은 대문어로 나뉩니다. 그중 대문어는 저도어장의 명물인데요. 어민들이 가장 긴장되는 때인데요. 값이 매겨진 전표를 받은 어민들.
160km라고 하면 160km. 160km면 얼마예요? 계산을 한번 해볼까? 얼마나 되는지? 300만 원이네, 300만 원. 저도 어장 조업 첫날 4,000kg에 달하는 문어를 잡아 경매가 8,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죠. 아, 맛있죠. 저렇게 짜잘짜하게 맛있어. 먹을 수 있는 날이 맹일에. 술에 모두 오문에 모두 삶아주고 있지. 이게 한 25kg 돼요. 그날 잡아 올린 문어는 뜨거운 물에 바로 데쳐주는데요. 동해안 대문어는 붉은 빛깔 때문에 피문어라고도 불리죠. 이 문어를 맛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다고요? 어로 한계선을 넘어 북쪽을 향해 거침없이 달리는 어선들. 동해안 최북단의 황금어장. 올해도 그들의 힘찬 질주가 이어집니다.